요즘 국회에서는 MB 시절 어마어마한 국부를 유출한 자원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데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이 나서서 자료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해서 실상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산자부 장관이 그 주인공인데요. 전 정부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한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 정부가 나서서 조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국정조사를 기해서 자원 외교의 민낯을 연속 보도할 계획입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해외 자원 개발을 진두지휘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감사원 감사 결과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오르세로 일관하거나 도리어 훈계를 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걸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과장이 장관님과 상의 없이 그 석유공사 사장을 들어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만난 적 없다는 그의 거짓말은 금세 들통났습니다. 당일날 만났죠? 예, 그 아까 저 아, 만났죠. 예, 예, 한 예. 5분 걸쳐서 그 전에 말 바꾸기를 했죠? 그게 왜 말 바꾸기입니까? 기억이 없는 걸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최 부총리는 짧은 만남이었고 오래된 일이라 기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석유공사를 빚더미에 오르게 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베스트 인수를 망설였던 석유공사가 전격적으로 투자를 강행하기로 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만나고 그것도 부랴부랴 공항에서 오자마자 공사 사장을 소환했다는 것은 만나자고 불렀다는 것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베스탈 인수에 최경환 장관의 동의는 이번 실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석유공사는 이 정유회사를 비싸게 샀다가 헐값에 매각해 모두 1조 7천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자원외교로 발생한 손실을 감추려 자료를 조작했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엉터리 지표를 사용해서 국민을 호도한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 장관의 지시로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가 각 공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이 자료에는 MB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총 회수율이 114.8%로 참여정부 때보다 12.1%포인트 높다는 분석 결과가 담겼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자원외교를 자화자찬한 근거가 됐습니다. 윤상직 장관이 어떤 그 숫자의 그 장난을 쳤냐면 이 투자액을 10년 전 걸 그대로 한 거예요. 그냥 이걸 할증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액에 대해서 뭐 이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포함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이 차이인데 결과적으로는 한 사업 같은 경우에 4조 원의 차이가 나버립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엔 200억 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되었던 이 사업이 보고서에는 4조 원대로 회수 추정액이 200배나 부풀려졌습니다. 3천여억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됐던 사업은 2조 원의 흑자가 나는 고수익 사업으로 둔갑했습니다. 이처럼 MB정부 기간 동안 가스공사가 추진한 13개 해외 사업 가운데 당초 적자가 우려됐던 7개 사업이 흑자로 둔갑되는 등 회수 가능액이 10조 원 가까이 뻥튀기 됐습니다. 가스공사가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 관료들의 입맛에 맞게 자료를 만들어준 겁니다. 자원외교의 실패를 책임져야 할 고위 관료들이 거짓말을 하며 버티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부당한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르쇠나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건의 최고 책임자들도 진상이 딱 막혀 있으니까 국민들 앞에서 국정조사에서 언론이 물어보고 카메라가 들이미는데도 나는 기억 안 난다, 나는 모른다,
내가 심지어는 책임자가 아니다. 뭐 대통령은 총리한테, 장관은 뭐 일개 군기업 사장한테 이렇게 막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 MB 정부의 자원 외교로 공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내몰렸고 수조 원의 국부 손실이 드러났지만 법적 책임을 진 사람은 아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뉴스타파가 자원공기업 3사의 징계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외 자원개발 실패와 관련된 징계 대상자는 모두 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4명을 제외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감봉이 2명, 근신 및 견책 3명, 경고 1명, 주의 10명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명은 시효가 지났다며 징계가 아닌 단순 인사자료 통보 대상이었습니다. 석유공사의 김모 과장은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제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조작해 감사원이 정직 이상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고작 감봉 1월을 내렸고 사장 비서팀장으로 사실상 영전시켰습니다. 또 장모 과장은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에 광고 면적을 부풀리는 등 회사 측에 3천억 원의 손실을 입혔지만 주의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가스공사 박모 팀장은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해 1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쳤지만 징계는커녕 2급에서 1급 처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공로로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인사는 모두 117명. 해외 자원개발 부실 사례로 꼽히는 사업을 주도한 인사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주광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대통령 표창과 금탑 산업훈장을 잇따라 받았습니다. 2012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신유진 당시 한국석유공사 전담반장은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주요 실무 책임자들이나 당시 관련인들이 다 모르쇠 발뺌하고 경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도 나몰라라, 모르쇠, 심지어는 다른 사람 책임 떠넘기는 행위가 가능한 배경이 되고 있다. 그걸 근절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실제 이 자원외교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에서 어떤 잘못으로 어떤 부당함 속에서 진행됐는지를 잘 알고 있을 당시 실무자들, 당시 그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라든지 실토, 그다음에 징계, 이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오히려 정부 시책에 잘 따랐다며 훈장을 주고 승진을 시키는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한 자원외교의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